살 빼면 근 손실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체중은 줄겠지만 체지방율은 줄지 않고 점점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잘 찌는 체질,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운동을 하시면서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먹는다고 살 안 찝니다. 제대로 못 먹어서 살 찌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살이 빠지는지, 탄수화물 섭취량,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탄수화물을 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를 하던 안 하던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요. 적정량의 복합 탄수화물은 오히려 다이어트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인터뷰도 다뤘었는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을 때 탈모,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던 비키니 선수가 자신의 몸에 맞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가져갔을 때 훨씬 더 나은 컨디션의 몸을 갖게 되었고,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은 꼭 섭취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무조건 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PT 식단만 회원분들을 코칭하실 때 저희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지향하는데요. 회원분들의 인바디를 봐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잘 감량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먹으면서 체지방을 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는 건지, 이 여러분들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제가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들, 홈트에서 하는 운동들도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 사용량이 증가하는데요. 다이어트할 때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방이 잘 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몸무게가 빨리 줄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줄어든 양은 대부분 수분일 가능성이 크고, 퇴화하는 경우에는 근 손실이 났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순으로 사용되는데 지방은 분해되고 사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나 근력 운동처럼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운동들은 산소 공급량이 적어서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부족한 탄수화물 대신에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 근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운동 안 하니까 탄수화물 적게 먹고 살 빼면 근 손실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체중은 줄겠지만 체지방율은 줄지 않고 점점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잘 찌는 체질,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운동을 하시면서 탄수화물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흔히 일어나는 패턴인데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폭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코칭을 할 때도 가이드 자료를 드려도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가이드량보다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탄수화물을 막 먹게 되는 폭식 증상을 자주 보입니다. 사실 안 먹었던 때랑 폭식했던 때랑 탄수화물 총량을 더해보면 규칙적으로 탄수화물 먹었던 분들보다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서 먹게 되면 체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식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폭식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양을 제때 먹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안 먹고 그렇게 마른 몸을 유지해 오셨다면 점점 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적절히 낮은 탄수화물 섭취는 체내 지방 사용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저탄수 혹은 무탄수 다이어트를 하시게 될 경우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혈당 측정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경험적으로 무탄수화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던 분들은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빠르게 혈당이 오르고 훅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초반에는 체중이 빠르게 줄지만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훅 찌는 듯한 느낌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탄수화물 종류를 정리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사실 당, 곡류, 설탕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분자 구조에 따라 분자 구조가 단순한 단순당, 분자 구조가 복잡한 복합당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콜라,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처럼 탄수화물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탄수화물을 먹어놓은 우리 몸의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며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분비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빠르게 지방 형태로 몸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탄수화물을 더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미밥이나 통곡물처럼 복합탄수화물 섭취에 우리 몸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 흡수되게 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또 이건 저만의 팁인데요. 탄수화물 식품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오트밀이나 단호박, 이와 같은 탄수화물류도
천천히 몸에서 소화 흡수되니까 탄수화물 내에 식이섬유 함량도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섭취량인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여기 썸네일에 띄워드릴 테니까 꼭 시청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탄수화물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의 키, 체중, 체지방률, 나이, 활동량, 근육량, 운동량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인들을 꼼꼼히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도 신체 조성과 신체 컨디션의 변화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댓글로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쪄요. 저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이렇게 개인마다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똑같이 넣어 도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슐린 민감성, 저항성에 따라 또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과를 100g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스파이크 치는 사람도 있고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컨디션 변화, 그리고 체지방률 변화, 근육량 변화 등을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1, 2주 단위로 한 번씩 체크해서 변경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마지막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찌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팁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탄수화물 양 계산이 어렵고 식사량 조절이 어렵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없으면 찾아오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인슐린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서 분비도가 달라지는데요. 점심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고 자는 시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살찌는 건 저녁보다는 점심에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요.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복 시간인데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사용해서 공복을 16시간 가지고 식사를 8시간 하시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을 잘 드시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복 시간은 길게 가지되 탄수화물은 잘 챙겨 드시고 이때 공복 후 첫 끼를 먹을 때에는 우리 몸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확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는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줄이고 점심 이후에 끼니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식을 먹는 속도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속도 중요하다고는 들어봤지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은 양을 10분 동안 먹었을 때 그리고 30분 동안 먹었을 때 혈당 정도를 비교해보면 30분을 먹었을 때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빠르게 먹는 게 습관이라면 한번 시간을 봐보세요. 이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길게 늘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이유, 그리고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덜 찔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내에 다양한 식단 영상들을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건 살 안 찜 시리즈를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구체적인 장면에서 선택 과정들을 제가 담아봤거든요. 이걸 꼭 시청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Show me love, this is all we got.